예,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예. 아유, 또 이런 자리에 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저는 이제 서울에서도 좀 북쪽에, 북한산 밑에 살고 있는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아무튼 최대한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면서 느낀 게, 오늘 너무 덥구나. 그래서 강의가 어떻게 잘 되려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 또 이제 뵈니까 또 힘이 납니다. 저도 힘이 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또 수업이 진행되는지, 그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시는지 제가 정확히는 몰라서, 아무튼 제가 맡은 주제가 참된 선비의 길이기 때문에 유교 전반에 대한 이야기와 핵심, 유교의 핵심, 그리고 유교 선비의 길, 올바른 길, 지금 이 시대에 또 선비의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로 다뤄보려고 자료를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제가 다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욕심 부려가지고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또 이렇게 또 꼼꼼히 보시면 재미있게 보실 수 있게 제가 이 2시간 강의 동안 제가 또할수 있는 설명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또 미진한 거는요, 제가 지금 홍익학당을 통해 하고 있는 작업은 종교를 초월해서 이 시대의 철학을 바로 세우자. 그래서 홍익학당, 우리 민족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하려면 이 우리가 양심을 알아야 되고, 양심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유교, 불교, 또 각종 종교나 서양 철학에 대해서도 정확히 본질을 꿰뚫어 볼 필요가 있다. 예,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종교의 시대를 초월해서 이제는 진정한 어떤 양심 시대로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유학을 특히 많이 강조해서 제가 강의를 올렸었습니다. 그게 지금 유튜브에 보시면 홍익학당이라고 쳐보시면 3,000개 정도 강의가 뜹니다. 그 안에 뭐 노노맹자, 노자 뭐다 있습니다. 화엄경, 불경, 최근에는 이제 성경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책도 전 다방면으로 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선문답 책도 냈다가 수신결 책도 번역해서 냈다가 또 조선 선비들에게 배우는 마음 챙김의 지혜 이런 것도 2006년 정도에 냈었고요. 한 10년 전에. 그래서 그 다양하게 이런 내용들을 알리고 있고, 고전 철학의 핵심을 지금 이 시대에 바로 활용해서 우리가 내 삶에서 바로 적용해 보자. 이런 걸 이제 저희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돕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데 뭐제 얘기로 막 떠드는 건 재미없으니까 고전을 풀어가면서 제가 해드리는 그런 강의를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강의 들으시고 제가 미처 다 못한 얘기는 유튜브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예, 그 얘기 하나랑 거기에 이제 특히 오늘 조선 선비랑 관련해서는 최근에 올린 게 조선 성리학 특강이라고도 올린 게 있고요. 면우 곽종석 선생님의 이결에 대해서 제가 길게 한몇년 강의해서 올린 게 있고, 그 전에 조선 선비들의 도해, 문집에 보면 그림으로 이렇게 조선 선비들이 참잘 표현하십니다. 그 도해 시리즈가 또 있습니다. 뭐 심통 성정도니, 성악십도 중에서도 액기스, 뭐 다양하게 선비들 문집에 있는 그림을 또 풀어드린 것도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또 아무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멀리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전해드리고 가야 저도 이온 보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한번 또 설명을 해보면 또 이런 맛이 있구나. 그리고 선비가 뭔지, 이 시대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 시대에 오히려 그 필요한 리더는 양심에 가장 밝은 사람입니다. 능력 좋은데요. 능력은요, 1부터 100까지 측정이 된다면요, 양심 있냐, 없냐, 인성이 바르냐, 아니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100인데 인성이 없다. 그럼 마이너스 100입니다.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 자리 이타가 보살 아닙니까? 나도 이롭게 하고 남도 돕고. 반대가 됩니다. 자해해타. 지도 망치고 남도 망친. 그래서 그 길로 달려가는 거는 이제 인성이 결정하기 때문에 능력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1인데 인성이 바닥이다. 그럼 마이너스 1이라 큰 피해를 못 줍니다. 능력이 100인데 마이너스다. 그럼 주변 초토화 되는 겁니다. 직장에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그 밑에 다 선량한 사람들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데, 이 양심적 리더, 저는 군자를 양심 리더라고 풉니다. 양심적 리더, 군자를 배양해낸다는 게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하냐는. 특히 지금 정치권에 우리가 양심 있는 리더 찾기가 힘들거든요. 다들 소시오패스입니다. 요즘 말로 소시오패스 그럽니다. 소시오패스가 뭐냐? 논어에 나온 소인입니다. 소인. 나 살자고 남 짓밟는 사람. 군자.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한 사람.
딱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제 아주 간명하게 우리 유교 철학의 핵심을 이해하시고 나아가서 이제 서양 철학까지 제가 다 봤는데요. 불교까지 제가 다 연구했고 최근에 제가 낸 책이 화엄경입니다. 이런 책 제가 다 연구해 봤는데요. 다른 말이 없습니다. 보살이 누구냐? 중생의 리더요. 군자가 누구냐? 백성의 리더요. 그럼 군자가 뭐 하는 거냐? 숙이 치인이요. 나를 닦아서 남을 경영해 주는 거예요. 보살이 뭐 하는 거냐? 자리 이타요. 나를 이롭게 해서 먼저 나를 닦아야 됩니다. 나를 이롭게 한다는 게 욕심 부린다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닦아서 올바르게 만든 다음에 남을 건져주자. 이게 똑같죠. 그래서 군자와 보살이 저는 함께 가야 된다. 이 시대에 이제 종교 따지지 말고 그런 양심 전문가, 양심 리더라고 우리가 부르자 아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배양하자. 그래서 제가 선비 아카데미에서 요청이 오니까 여긴가 하고 뭐라도 제가 도움드려야 할 곳이 여긴가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골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면 양심 리더, 군자, 소인배랑 뭐가 다르냐? 논어에서 바로 답을 찾아보자 이겁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논어 2인편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증자가 여기서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리간지. 우리 이리간지란 말을 흔히 쓰는데 논어에서 나왔습니다. 이리간지. 그 말을 공자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문구입니다. 이리간지. 이리간지를 언제 썼느냐. 삼아 증자야 나의 돈은 하나로 깨뜨려져 있다. 증자의 이름이죠. 삼아 나의 돈은 하나로 깨뜨려져 있다. 이리간지에 있다. 그러니까 증자가 예 하니까 나가셨죠. 예, 공자님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문인들이 뜻을 물으니까 증자가 공자님의 돈은 충서다. 그래서 주자 선생님께서 충하고 서하는 거다. 충 마음심자의 가운데 중자가 저 가운데 중자는 관역의 화살 뿔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에 꽂혀 있는 겁니다. 이게 충성이죠. 이게 집에서 충성하고 밖에서 충성하건 마음에 하나가 꽂혀 있는 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충실하고 서 서는 똑같을 여자의 마음심자죠. 남하고 나랑 똑같이 여겨주라. 남을 나랑 똑같이 여겨주라.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충실하고 밖으로 남을 나처럼 여겨주는 게 충서다. 그래서 공자의 돈은 충서다 이렇게 풀었는데요. 주자 선생님께서 정약용 선생님께서 푸신 해석을 제가 봤는데 이거다 싶었어요. 뭐냐면 공자께서 하나로 꿰뚫었다고 했는데 왜 충서 두 개가 나오느냐. 따지고 보면 충서 하나죠. 그런데 왜 충서라고 했겠느냐. 충은 충실하게 한다는 뜻이고 몰입한다는 뜻이고 서에 충실했다는 뜻이다 이거죠. 공자님께서는 하나만 꿰뚫으셨습니다. 뭘 하나만 꿰뚫으셨습니까? 서 하나만 꿰뚫으셨습니다. 이 해석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 이 내용이 맹자에 가면 또 똑같이 나옵니다. 맹자에서 나올 때 충서라고 안 하고 맹자에서는 강서라고 합니다. 힘쓸 강자 해가지고 서에 힘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국 뭐냐면 그 당시 선비들은 알고 계셨던 거죠. 서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서. 서가 더 포인트입니다. 충서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좋은 내용인데 이 구절을 더 생생하게 느끼시려면 서의 포인트를 맞추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논어의 자체에서 입증이 됩니다. 자, 나는 서 하나만 꿰뚫었다라고 증자한테 얘기해 주신 겁니다. 공자님. 똑같을려 마음심입니다. 남하고 나랑 똑같이 여기는 마음. 그 구절을 이제 풀이해 드릴게요. 자, 서가 똑같을려 플러스 마음심이죠. 예. 자공이라는 제자가 이제 공자님 제자 중에 아주 똑똑한 제자거든요.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제일 좋은 제자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아니라 이제 머리가 좋은 제자예요. 이분은. 재테크도 잘하시고 공자님 학당에 돈도 다 이분이 됩니다. 공자님 돌아가신 뒤에 3년상을 두 번 합니다. 이분은. 공자님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위하시는데 아주 또 머리도 좋으신 분. 이분 질문들이 되게 살아있어요. 선생님한테서 더 많은 정보를 빼기 위해 질문을 잘 던집니다. 자공의 질문이. 보시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훌륭한 제자죠. 한마디 말만 해주세요. 제가 평생토록 지킬게요. 이게 어떤 질문 같습니까? 선생님의 되게 그 핵심을 지금 빨리 취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선생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죽을 때까지 지킬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가 그거 하나만 죽을 때까지 지킬게요. 그러면 공자님이 평생 지켜온 걸 얘기하시지 않겠어요? 나는 서만 지켰다. 서. 서다. 그건 서다. 한 글자로 내 철학을 한 글자로 말하면 서다. 남하고 나를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이다. 풀문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자님이 제자가 모를 것 같으니까 풀어줘요. 자공이 모를 것 같으니까. 그거는 유명한 기소부력 물시여인이다. 네가 원하지 않는 건 남한테 하지 마라. 그게 서다. 남이랑 나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내가 싫은 거는 저 사람도 싫겠구나 해서 하지 않는 거. 그게 양심이다 이겁니다. 서다. 이게 인이라는 겁니다. 사랑인 자도요. 지금은 해서에서 와서 이제 두이자로 쓰잖아요. 각골문으로 가면 그 두이자가 아닙니다. 여기다 제가 바로 쓰기가 뭐한데. 아, 두이자가 아니고 똑같은 요 선입니다. 남하고 나를 똑같이 여기라는 이게 수학 이퀄 표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흑토자에도요. 이렇게 고를 균자 이거 들어있습니다. 똑같이 하라. 똑같이 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균등하게 하라. 그러니까 남하고 나를 똑같이 하라. 똑같은 마음에서 서. 인. 남하고 나를 똑같이 해라. 한문에서 이건 남이죠. 남하고 나를 똑같이 해라. 의는요. 이건 선, 선할 선자 아름다울 미자에 통하죠. 밑에 나자. 의는 나에게 관련된 겁니다.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라. 어디 술 먹으러 가자. 나 안 먹기로 했으면 나를 더럽히지 마라. 나를 깨끗하게 하겠다. 이게 의입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술 먹으러 가자. 나 힘들다. 가져. 나를 더럽힐지언정 가주마. 이건 인입니다. 남의 마음을 내가 똑같이 내 마음처럼 생각해 주. 이 인과 의의 교묘한 그 만나는 지점. 그 부분이 사실 양심의 극치입니다. 인과 의의 그 균형점. 그거 찾기가 어렵죠. 자식 키워도 인. 다 해주고 싶죠. 자식 마음이 내 마음 같아서. 의. 근데 자식을 더럽힐 수는 없잖아요. 죄짓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 교묘한 선 찾아내는 게 양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근데 양심 자체는 양심의 진리 자체는 간단합니다. 이 공자님한테 간단합니다.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는 거. 내가 상대방이라면 싫을 짓 안 하는 거. 내가 예, 내가 저 사람이라면 이런 말 들으면 진짜 싫겠다 그러면 안 하는 거. 그럼 반대로 하면 뭐죠? 뭘 해야 되죠? 내가 상대방이라도 이런 거 원하겠다 하는 거 해주는 거. 이게 답니다. 이게 논어의 핵심 골자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예수님, 성경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면요. 모든 성경의 가르침의 골자는 이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구절이 한 군데 나와요.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는 하나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해줘라. 이게 동전의 앞뒤입니다. 딱 맞아요.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해줘라. 반대로 너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마라. 이거 합쳐볼까요? 이게 양심, 이게 답니다. 너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말고 너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베풀어줘라. 이러면 군자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분은 군자입니다. 왜? 공자님이 평생 난 이것만 팠다고 얘기했어요. 나 이거 하나만 팠다. 우리가 공자님 그러면 번잡한 예절의 전문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예절이 옳은지 그른지는요. 양심상에서 이게 내가 돌아가신 분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거 해드린 것뿐이에요. 예절이라는 거는. 그래서 예절이 옳으냐 그르냐의 원칙은 결국 그 양심에서 결정나고 양심 전문가가 아니면 그럽니까? 예절 손대지 마라 이 말이 왜 고전에 내려오냐? 양심 전문가가 아니면 올바른 판정을 내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판정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인 관점에서 양심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려면 성인이어야 됩니다. 성인. 그럼 성인이 누구냐? 양심 전문가입니다. 군자는 양심 전문가입니다. 보세요. 인군군자가 지금 막대기 쥔 손입니다. 쥐봉 들고 호령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호령, 입구자 호령. 이리 움직이시오, 저리 움직이시오. 이게 임금입니다. 그래서 군자다. 그러면 군자다. 요건 아주 이게 훌륭한 사람의 뜻이고요. 군자다. 그러면 리더입니다. 리더. 요즘 말. 근데 그냥 리더가 아니라 도덕적 소양을 갖춘 리더입니다. 양심적 리더. 이거 전문가예요. 서 전문가. 서 전문가가 파견되면요. 그곳에서는 분쟁이 멈춥니다. 왜?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너는 원하는 게 뭐야? 너는 원하는 게 뭐야? 넌 싫은 게 뭐야? 너는 정말 싫은 게 뭐야? 둘이 타협시켜주면 돼요. 누가 시켜줄 수 있나요? 군자가요. 군자가 아니라 소인배가 가면 거기 가서 또 자기 거 해먹을 거 생각합니다. 쌈난 데 가서 또 자기 이익 취합니다. 힘든 데 가서 이 고통 겪는 사람들 찾아가서 뒤통수 또 칩니다. 소인배들은, 소시오패스들은. 근데 군자들은 살려줍니다. 다 살려줍니다. 이게 호생지덕이죠. 사람 살려주는데 전문가입니다. 뭐로 살리느냐? 양심으로. 공식이 있어요. 요 공식 어기면은 못 살립니다. 사심으로는 못 살립니다. 욕심으로는 못 살리고
이건 양심입니다. 내가 당하기 싫은 일 남한테 안 하는 거. 이건 철저히 양심. 사람이 두 마음이 있어요. 욕심도 있어요. 우리는 욕심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손해날 것 같으면 온몸이 떨립니다. 손해날 일 일어날 것 같으면. 누군가 혹시 여러분한테서 사기를 치려고 한다. 몸이 떨립니다. 반대로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 부당한 피해를 본다. 그것도 떨립니다. 죄짓기 힘든 이유가 이겁니다. 죄지으려면 마음 여러 번 고쳐먹어야 돼요. 남을 뒤통수 치고 뺏으려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힘드냐. 양심을 안 찾아요. 답, 양심이 답이란 걸 안 믿으세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면서도 본인은요. 본인은 또 양심 때문에 힘들어하십니다. 요즘 시대에 왜 양심 때문에 힘드냐. 다 욕심꾼들 같은데 진짜 욕심꾼들이 사는 세상은요. 여러분 바로 나가서 바로 뒤통수 맞아요. 갖고 싶으면 그냥 뺏으면 돼요. 근데 왜 지금 인류가 아무리 욕심 부리고 살아도 그렇게 못 살까요? 양심이 잡아주고 있어요. 지금 내면에서. 그 잡아주는 양심의 힘. 너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마라는 그 양심의 힘이 우리를 잡아주니까 믿고 인터넷에서 중고 물건도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것. 그러다 욕심이 더 51%로 욕심이 승한 사람 만나면 뒤통수 탄 데 맞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드문 이유는 양심이 잡아주고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마음대로 못 살까요? 그놈의 양심이 불편해서 못 해요. 찜찜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찜찜할 거 생각하면 안 해버려요. 이게 영성지능입니다. 자, 여기서 한 단어만 더 말씀드릴게요. 영성지능. 수많은 지능들이 있는데요. 영성지능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장 중시해야 될. 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성지능 높은 사람입니다. 소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성지능이 낮은 사람입니다. 양심은 사실은 지능순입니다. 지능이 더 있기 때문에 남 아픈 거 더 배려해가지고 움직이는 분이 머리가 더 좋은 분 아닌가요? 내 것만 챙기는 분은 머리가 오히려 안 좋은 분이죠. IQ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 예전 어른들이 말하는 요 머리는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싹이라는 게 우리 싹수 아닙니까? 나는 노래에 싹수가 노래 음악에는 싹수 미술에는 싹수가 없어. 다 어느 분야의 싹수가 어느 분야의 지능들이에요. 사실 싹수는 지능입니다. 지능이 없다. 나 음치다 이 얘기를 나 음악에 싹수가 노래. 그런데 대놓고요. 그냥 대놓고 쟤는 싹수가 싸가지 아닙니까? 싹 쟤는 그냥 싸가지가 없어. 그러면요 사람들 다 알아듣습니다. 어디에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인성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영성지능이 떨어진다는 거. 우리는 그냥 알고 있어요. 쟤는 사람 못됐어. 싸가지가 없어. 그럼 결국 뭐냐? 요거 없다는 겁니다. 이거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함부로 하고 다닌다는 거. 그럼 싸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으로서의 어떤 재능이 없다는 거. 진짜 인간다운 사람으로서 재능이 없다. 군자 되기엔 재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양심이 답이란 것도 알고 있고 지능 중에도 제일 중요한 지능이란 거 알고 있는데 양심이 답입니다라고 제가 주장하면 그럴 리가요. 그럽니다.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순을 우리가 타파하려면 고전에서 제 얘기 듣지 마시고 고전의 얘기를 가지고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점검해 보자 이건데 진짜 중요한 게 어떤 머리냐. 양심 머리가 중요한. 그냥 일머리 그냥 공부머리가 아니라 공부머리 좋은 분들이 나중에 또 사기쳐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머리가 좋으면 사기를 더 잘 쳐요. 더 무섭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무섭죠. 머리 좋은 사람이 욕심 부리면 무섭죠. 머리 나쁜 사람이 욕심 부리면 다 티나요. 욕심 부리는 거 다 티. 사전에 다 발각돼요. 은행 못 털어요. 머리가 안 좋아서. 머리 좋은 사람이 털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자꾸 소시오패스 리더가 창궐하는 거는 이 사회가 이 양심보다는 욕심이 더 자극적이기 때문에 욕심을 당장 급해서 따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욕심 문명을 지지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소인 문명을 지지합니다. 군자 문명을 거부합니다. 사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래서 누가 양심 좀 하겠다 그러면 좋긴 한데 넌 현실에 나가면 안 될 거야 라고 스스로 이미 패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자님이 2500년 전에 딱 인의지가 답이다 했을 때 당시 반응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이랑. 될 리가 없다 저게. 임금들이 저 사람을 쓸 리가 없다. 심지어 제자인 그 자로라는 아주 충직한 제자마저 공자님이 인의지가 답이다 하니까 선생님이 이러신다니까요.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세요라고 했다가 공자님의 논어에 보면 가장 역정내신 부분이 나옵니다. 모르면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까지 세게 나갑니다. 공자. 제발 모르면 입을 다물어라.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왜 제자들까지도 욕심 문명을 알게 모르게 지지하고 있는 양심이 답일 리가. 근데 우리는 다 같이 이걸 원하고 있어요. 보세요. 내가 당하기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말자 그랬는데 내가 받고 싶은 건 뭐죠? 남이 나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당하기 싫은 일은 나를 배려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남을 배려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노 반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럼 나도 모르게 나도 소인 문명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소인의 삶을 추구하고 소인 문명을 지지하면서 아련하게 군자가 오른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2500년 전 공자님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직면했던 상황도 똑같습니다. 정계에는 맨 소인배들, 몰입배들만 득실거리고 양심적인 얘기하면 벌떼처럼 덤빕니다. 지금도 정치권에 만약에 양심적인 얘기하면 벌떼처럼 덤벼서 몰아내고 자기들끼리 또 밥그릇 싸움 할 겁니다. 확실히 알아요. 소인배들끼리는요 공생이 잘 돼요. 돈 딱 들면 모이거든요. 싸우다가도 딱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군자들은 처치곤란입니다. 계속 양심만 주장하니까. 계속 보세요. 정치 다른 게 아니라 국민이 당하기 싫은 일을 국민에게 가하지 않는 게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너의 이미 답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얘기하면서도 답은 맞는데 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미 소위 문명 속에 살고 있고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방식을 꿈꾸지만 감히 시도하기는 힘들다. 오늘 그 편견을 좀 제가 깨드리려고 요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 대자고요. 성인 성자 보시면 귀이자의 입구자입니다. 요게 천명을 하느님의 명령. 이 하느님의 명령이 뭐겠습니까? 너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말아요. 저게 천명이에요. 하느님의 명령.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군자는 천명을 무섭게 여기고. 그래서 함부로 못 어깁니다. 소인배들은 천명을 무시한다. 놀고 있네 생각합니다. 하늘이 날 뭐 어쩌겠어. 내가 당장 뒤통수 쳐서 내가 떵떵거리고 돈을 확보하면 현실에서는 돈이 왕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돈 챙기고 나면 사람들이 나한테 머리 숙이는 거 다 아는데요. 소인은 무시합니다. 근데 보세요. 천명을 듣고 입구자는 뭘까요? 말로 설명 잘해주는데 탁월한 임자입니다. 탁월한 사람. 성인은 잘 듣고 말해주는데 탁월한 사람. 뭘 잘 듣느냐? 천명의 소리. 매 순간 들려요. 하지 마라. 해라. 요건 양심상 옳지 않다. 하지 마라. 가족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사회에서 그런 짓 하지 마라. 직장 동료한테 그런 짓 해라. 하지 마라. 이게 다 들려요. 이게 천 이게 50의 지천명이라는 게 이겁니다. 그냥 50의 천명을 안다는 걸 우리 일상의 이 삶에서도 그 지천명의 맛이 있어요. 50이 가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공자님이 논어에서 해놓은 그건요. 양심 개발의 단계입니다. 군자가 돼가는 단계예요. 그 얘기도 제가 오늘 드릴 수 있으면 꼭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지천명이라는 게 천명이 들린다는 경지는요. 뭘 해도 이제 양심의 소리가 자동으로 다 들리는 경지입니다. 지천명의 경지가 어려워요. 지천명의 경지는요. 무슨 짓을 해도 어느 상황에 처해도 양심의 자명함, 양심의 찜찜함을 그냥 자동으로 아는 경지가 지천명입니다. 그런데도 지천명을 이루었는데도 뭐가 문제냐? 다 아는데 못 하는 게 지천명의 경지입니다. 천명이 다 들리는데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지천명 다음에 오는 단계가 자, 이 기이자랑 통합니다. 이순 그럽니다. 이게 요즘 흔히 풀이할 때는 귀로 온갖 소리 다 들어도 마음이 순하다. 이렇게 푸시는데 학문의 발달 단계로 푸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맛도 있지만 학문의 발달 단계는요. 이게 천명을 알았잖아요. 천명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경지입니다. 양심상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경지예요. 이순이. 그런데 이순은요. 아직 노력해야 돼요. 근데 70이면요. 정심 소욕 분류구죠.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천명을 어기지 않는 경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부가 일단락이 됩니다. 천명이 들리는 게 50 가서 들려요. 공부의 50의 경지. 그러니까 이게 그럼 그 전에는요. 천명이 들리지도 않는다는 게 쉽게 말하면 서하려고 고군분투하는 과정이지 천명의 소리가 하늘의 명령이 그대로 들리는 경지는 아니라 그대로 들리지 않고 왜곡돼서 들리는 경지라는 거예요. 그 전에. 그 다 해버릴까요? 15세의 학은 뭘까요? 아니 그 지는 이런 양심 공부에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갈지자의 마음심자거든요. 뜻지자는 마음이 어디로 가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나 양심 공부해서 군자 될래 확정. 확정은요 안 바뀌어야 확정입니다. 아침에 되겠다고 하고 저녁에 잊어버리고 있으면 그 지우학이 아닙니다.
이 지우학은요, 입지했다는 거예요. 확립. 완전히 서야 돼요. 입지. 다시는 뜻이 안 바뀔 정도로 나 양심 리더 되겠어, 군자 되겠어, 다른 말로 서 전문가 되겠어 라고 확정 지은 분이 입지. 공자님께서 15세에 그 확정했다는 겁니다. 왜? 그 나이가 대학 들어갈 나이에요. 소학 마치고 대학 들어갈 나이. 대학 갈 때, 그 나이 때 공자님은 확신했던 거예요. 이게 진정한 위대한 대학이다, 학문이다. 내 양심 밝혀서 남 도와주는 게 양심, 이게 양심 이 전문가 과정이 대학이라는 걸 아신 거예요. 소학은 일상사 전문이면 대학은 철학이고 거기는 군자되는 학문이다 라고 해서 15세에는 내가 뜻을 세웠지. 서른에는 대학 마칠 나이에요. 서른이. 옛날 서른이면 대학을 마쳐요. 10년 과정 이상입니다. 대학이. 그래서 마칠 때쯤에 되면 어떻게 돼요? 입지에서 일입. 이때 입은요. 지가 선 거고 이거는 그거는 학문이 선 겁니다. 학문이. 학문의 뜻을 세웠죠. 대학에. 이 그래서 이 이립이라고 원래 하면 안 돼요. 이는 그냥 접속사고요. 두 글자 맞추느라고 이자가 들어간 겁니다. 원래는 립이에요. 립 그냥 설립자. 원래 뭐냐? 학립이에요. 학. 학문이 확립됐다는 거. 대학 마치고 나니까 정치, 경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어디 가서도 내가 어떤 식으로 설을 구현할지에 대해서 학문적으로는 마스터했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는 견해가 확립됐다. 40의 부록, 40은 이제 인간해가지고 일해본 겁니다. 이제 공무원 생활 한 거예요. 하고 나니까 노련해졌죠. 실전 경험까지 갖췄기 때문에 40의 부록, 어떤 일 닥쳐도 양심에 맞는 거 골라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확보했다. 그런데 50의 지천명은요, 그렇게 양심 공부하고 나니까 분석을 안 해도, 양심 분석을 안 해도 어떤 일이 모두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안 따져도 내 안에서 하늘의 명령이 그냥 들린다는 겁니다. 자명. 찜찜, 자명, 찜찜. 서양의 철학의 아버지가 소크라테스죠. 그 양반이 어떻게 철학자가 됐냐면요. 자기가 고백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이분이 영성지능이 높으셨던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뭔 일을 하려고 하면 내면에서 하지마 이렇게 들린대요. 하지마, 찜찜, 찜찜. 어떤 건 찜찜하지가 않대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철학자가 4대 성인이 돼버린 거예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 양심에서 하라고 하는 거. 어떤 경우에 양심이 하라고 하느냐? 소크라테스도 분석해 보니까 내가 이건 똑같습니다.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마라. 이게 소크라테스 가르침이에요. 똑같아요. 저기에 맞으면, 저기에 부합하면 자명하다고 하고 어긋났을 때는 찜찜하다고 하더래요. 속에서. 천명을 듣는 거예요. 공자님의 가르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자가 돼서 성인이 되자는 거는요. 양심 전문가가 돼서 나아가서 자 남들이 일반인들이 못 듣는 양심의 소리 잘 듣고 남한테 말로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는 탁월한 군자 그런 분이 성인이죠. 탁월한 리더가 되자. 자 여기까지 지금 제가 유학의 핵심 내용 사실은 뒤에 할 거 미리 좀 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리 좀 해드렸어요. 그 이런 구절도 하나 있어요. 이런 구절 논어에 자공이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공자님처럼 되려고 공자님이 하는 말을 거의 다 외워버려요. 외워서 써먹어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어느 날 불러서 물어봅니다. 자공아, 내가 오늘날에 이렇게 성인의 경지죠. 본인은 성인이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내가 이 경지에 오르기까지 박학,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박학다식이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외워서 이 자리에 왔을 것 같냐. 이렇게 많은 정보를 공부해서 내가 오늘날에 이런 경지를 이루었을 것 같냐라고 하니까 자공이요.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공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님이 하는 말을 다 외워서, 즉 논어맹자를 내가 다 외워서 남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나는 그러면 양심 전문가인 거 아니에요.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남의 말만 외워서 했지. 그러니까 공자님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하세요. 나는 또 이 말을 하세요. 나는 하나만 팠다 그래요. 일이관지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이제. 나는 어려서 지금까지 내가 당하기 싫은 일 남한테 안 하려고 연구하다 보니까 수신의 요결이 나오고 제가의 요결이 나오고 치국의 요결이 나오고 평천하의 요결이 나왔지. 그런 정보만 정치경제학과 가가지고 막 국가 경영하는 정보만 많이 들어서 외워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다. 대학 가가지고 막 치국 평천하의 요결만 정보만 막 들어서 내가 이 경지에 온 게 아니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하세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옹야편에 가면 이 말 나옵니다. 인자한 사람은,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도 세워줘요. 왜 그럴까요? 이게 양심적인 마음이죠. 즉, 억지로 남을 세워주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서고 싶은데 남은 또 얼마나 서고 싶을까 하는 마음을 아니까 나도 서고 싶으면요 남도 서고 싶다는 거 아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인자한 사람은 자기가 거기 이르고 싶으면 남도 이르게 해준다. 나는 이르지 마 이거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부분을요 보통 해석본을 보면요 자기가 이르고 싶으면 남을 이르게 해준다 이렇게 풀어요. 그렇게까지 오버해서 푸실 건 아니고요. 내가 가고 싶으면 남도 가고 싶겠지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남도 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남이 가고 싶다니까 나는 늘 양보하고 포기하자 이런 게 인이 아니고 인이라는 거는 남이랑 나를 똑같이 얘기하니까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너무 아끼니까 남의 마음까지도 와닿으니까 우리 자식 키우시는 그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먹고 싶으면 이놈도 먹고 싶겠지 해서 양보하는 거지 무조건 양보하라는 게 아닙니다. 논어를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양심의 입장에서만 푸셔야 돼요. 이게 공자님의 이리간지 공부법입니다. 양심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양심이 싫대요. 모두에게 그건 피해주는 거래요.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철학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철학자고 이미 군자의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그분은. 다 자기 욕심만 따라가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요. 인간 중에 아주 한 분이 한 사람의 힘은 미미한 것 같지만 묵묵히 양심에 맞는 선택만 하고 계시다면 그분은 군자의 도를 밟고 계신 분이에요. 알고 계신 분이에요. 영성지능이 높은 분이에요. 그래서 논어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를 살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남의 마음까지 이해하는 것 이게 사랑의 가장 올바른 인을 구현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지금 중요한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 사실은 요 이후 얘기는 이런 얘기를 철학적으로 우리가 더 세련되게 이해해보고 정밀하게 분석해보는 과정이지 지금 본질은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유교의 본질, 선비의 본질. 자, 마태복음 보실래요? 무엇이든지 남이 그대들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먼저 해주어라. 그게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라는 건요. 율법과 예언서면 성경입니다. 구약, 그 당시 구약.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서 이게 다다. 제가 이 부분을 압구정 소망교회에서 한 200분 모시고 했어요. 하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공자님이랑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네요.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들으면 알 내용 아닙니까? 똑같네요.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심리학과에서 황인종 심리학, 뭐 조선 사람 심리학 따로 있나요? 다 똑같지. 사람 마음 다 똑같아요. 욕심 부리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다만 욕심 부리는 사람을 소인배라고 안 하고 마귀의 자식 좀 살벌하게 부르는 것 차이입니다. 논어도 그렇게 읽으면 똑같아요. 소인배들은 마귀의 자식은 욕심에 밝고 군자 하나님 자녀는 정의에 밝도다. 이 구절 그대로 성경에 놓으면 아마 다 성경 구절인 줄 알 겁니다. 그렇게 똑같아요 말이. 예. 조선 사단 칠정론요 똑같습니다. 예. 군자는 사단 51%죠. 소인배는요. 칠정 51%입니다. 그러니까 나 희노애락 더 중시하는 사람 소인배. 기독교 가면 마귀 자녀입니다. 이쪽은 하나님 자녀. 사단 이니에이지 구현하는 거 51% 이상 항상. 흔들리는 중에도 그거 잡는 사람은 군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강의를 유튜브에 다 비교 다 하나하나 구절별로 비교해서 올려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대학을 한번 들어가보죠. 논어 엑기스만 봤습니다. 지금 논어 한 편에 제일 엑기스만 여러분 딱 취해 들으신 거예요. 저게 논어의 골자입니다. 나머지는요, 공자님께서 나머지는 수많은 상황에서 설을 구현하신 다양한 방편들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설을 구현해보고. 누구네 집 불효자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는 방식을로 적용해보니까 또 이런 답이 나오는 거지. 본질은 이겁니다. 그래서 예절도 사실은 시대마다 조금씩 바뀌어야 돼요. 왜냐? 우리 양심에서 이게 더 자명하면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예전 상황을 그대로 고수하는 게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한다 그럴 때는 양심에 맞게 바꿔야 되는데 함부로 바꿀까 봐 예전 어른들이 양심 전문가가 나와서 꼭 바꿔라 라고 성인이 나와야 예법을 다시 제정한다고 써놓은 거지 절대 불변이라고 해놓은 게 아닙니다. 시대에 맞게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오히려 유교의 골자거든요. 이걸 안 하고 어느 하나에만 고집해버리면요. 유교 문명이 완전히 무시당합니다. 지금 젊은 층들한테 유교 그러면 욕해요. 저한테 욕을 해요. 제가 유교 강의라면 악플이 달려요. 유교 탈레반이니 막 이래서 왜 이런 말 저는 정말 좋아서 올린 강의인데 왜 이런 말을 듣는가 고집해서 그럽니다. 고집해서
소통이 먼저입니다. 양심은 소통이에요. 소통을 안 하면요, 남이 힘든지 즐거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설을 해요? 그러니까 소통이 먼저예요. 역지사지가 중요해요. 남의 입장, 내 입장을 진심으로 평등하게 공평하게 바라봐주는 중에 남한테 이런 말을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부모님 마음과 내 마음을 역지사지하는 중에 돌아가신 뒤에도 이렇게 대접하는 게 내 양심에 옳다, 그러다. 이게 다 나오는데 양심은 모르고 어떤 거죽, 형식에만 집착하다가는 잃어버립니다. 논어 자체에 그런 말이 나와요. 공자님이 이런 말 하세요. 장례식을 멋지게, 능숙하게 치르는 것보단 차라리 슬퍼하라.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맞다. 그리고 심지어 공자님은 3년상을 고집했습니다. 지금 젊은 분들이 들으면 기겁하죠. 3년상을 고집했어요.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그때 3년상을 고집하시니까 제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제 1년상만 하면 되지 않을까? 요즘 같은 바쁜 시대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공자님의 예법의 기준이 나와요. 3년상에 꼭 하자는 게 아니라 예법의 기준이 뭐냐면 그때 그 제자한테요. 이 처죽일놈 안 그럽니다. 네 마음이 편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제자가 전 편한데요?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간 뒤에 뒷담화를 까세요. 딱 나가자마자 저 자식은 부모님이 3년간 안 키웠나 봐.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부모님이 나를 3년간 돌봐주신 것 때문에 3년상을 하자고 한 거지.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서 주장한 거지. 꼭 3년이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한테도 네 마음은 편하냐? 저는 그렇게 안 찜찜한데요. 그럼 그렇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게 논어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법의 근원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근본이라는 겁니다. 이걸 형식에 집착하다가는 우리가 애매해져요. 지금 시대랑 안 맞는데? 지금 시대에 부모님이 기뻐하지도 않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근데 예법에 써 있어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좀 이게 옳지 않다는 거를요. 논어를 정확히 읽어내시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다 보여요. 지금 우리 양심에 전문가라면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고마움을 사회 모든 곳에 적용하면 다 해법이 나옵니다. 노사간 문제요? 다 나옵니다. 국가 경영이요? 다 나옵니다. 다 그거 원하고 있는데 그걸 피해서 다른 답을 내려고 해요. 진보니 보수니는요. 다 자기 이념 속에서 자기가 편드는 그 이데올로기만 추구하면서 남을 솔직히 소통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남의 입장 관심 없잖아요. 그 와중에서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논어를 읽으실 때도 자기 이념만 더 키워가시면 안 됩니다. 내려놓고 남은 어떤 기분일까? 내가 진짜 싫어하는 주장을 하는 적도요. 내 자식이라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내 자식이라면 하고 우리가 이해해가면서 해법을 찾아가는 게 그게 올바른 거죠. 아 누가 뭐 마약한데 어이 저런 저 미친놈이 있나? 근데 내 아들 문제다 그럼 또 달라집니다. 그게 또 필요하기도 하다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내 새끼다 그러면 내 새끼가 뭘 안 좋은 걸 들고 왔다 그러면 일단 수용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마음을 쓰는 게 군자예요. 그래서 군자는요 사실은 백성들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보고 저 사람도 저 친구도 살고 나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이 양심이다. 그래서 이게 왜 우리 민족한테 저는 유교나 이런 뭐 기독교의 사랑, 불교의 자비, 유교의 인이 왜 우리 민족한테 크게 울렸는가? 저는요 홍익 인간 이념을 꼽습니다. 홍익 인간이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 이 이론이요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지금 인, 사랑, 자비가 나온지는 2500년에서 2000년 전후예요. 홍익 인간은요 고조선 세울 때 국시였죠. 그럼 이게 최소한 5000년 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군이 주장한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환웅이 주장한 겁니다. 홍익인간 하려고 지상에 환웅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더 오래전 얘기예요. 단군이 그걸 계승해서 고조선 세울 때 국시로 삼은 겁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국시라는 건 국가 이념입니다. 건국 이념을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 그럼 방법이 뭡니까? 내가 받고 싶은 거 해주고 내가 받기 싫은 건 하지 말자. 이게 홍익인간 이념입니다. 이래서 유교랑 이 단군 이념이요. 이게 맞아 돌아가는 겁니다. 놀랍게. 그래서 우리 민족은 알게 모르게 홍익 인간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걸 기독교 안에서 사랑으로도 배워보고 불교 안에서 자비로도 배워보고 하는 겁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현상에만 말단에만 우리가 이 집중하다가는요. 왜 우리가 이러고 사는지 본질을 놓칩니다. 우리 민족은요. 나와 남 다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각박해지다 보니까 나라도 살아야 돼. 내 새끼라도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좁게 만든 겁니다. 지금 이거 확 열고 홍익인간 하던 원래 그 이 영적인 이 DNA를 회복해서 영성지능 높은 세계적인 영성 강국, 문화 강국이 되려면요.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IQ는 겁나 좋아요. 우리 민족이요. IQ는 전 세계에서 안 뒤집니다. 머리는 이미 좋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드냐? 머리 좋은 사람들 좁은 곳에 몰아놓고요. 티오 몇 개 안 주고 살아남아봐 그러면 최악이 됩니다. 거긴 지옥이 열립니다. 머리가 안 좋으면요. 서로 양보라도 해요. 나 어차피 안 되니까. 머리가 좋으면요. 다 보여요. 남 벗겨먹을 도리도 다 보이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게 다 보여요.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살아남은 자만 데리고 간다. 살아남을 자는 몇 명 안 된다 하면요. 아수라장 지옥 바로 펼쳐집니다. 한국인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좁은데 모여서 서로 그 소수의 일자리 놓고 다투고 있으니까 최악의 상황들이 오는 게 당연합니다. 이때 답은 딱 하나예요. 우리 민족 원래 잘하던 거 홍익인간 연구에서 양심 잘할 방법 찾아내는 거. 우리 민족이 양심 전문가 되잖아요.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양심 가르칠 전문 요원이 될 겁니다. 지금 실제로요. 태권도가 전 세계에 나가 있죠. 태권도 사범들은요. 전 세계에서 존경받습니다. 마스터로. 우리가 볼 때는 체육관 관장님이죠. 외국인들한테는 마스터입니다. 이게 이 문화라는 게요.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 존중합니다. 한국의 문화? 진짜 있으면 내놔봐라예요. 나도 배우고 싶다. 지금 한류가 전 세계 강타합니다. 그런데 지금 케이팝 이런 거죠. 노래, 예능.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나갈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홍익 양심 문화인데 요거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못하기 때문에 자리 이타죠. 내가 못하는데 남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수기친. 수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남더러 이렇게 살으라고 합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포인트를 정확히 잡고 접근하면 공생의 해법도 나오고 그 홍익인간의 해법, 양심구현의 해법이 나온다면요. 그게 선비문화에 제대로 된 부흥입니다. 저는 반드시 부흥할 거라고 봅니다. 꼭 유교가 부흥한다가 아니에요. 양심 리더가 이 사회에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민족에게 필요. 한민족 다 머리 좋아서요. 다 축구 감독이에요. 누구 말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을 설득하겠다. 머리로 머리를 설득하겠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꾼들이 리드하는 겁니다. 돈을 제시하면서 물질적인 걸 제시하면서 리드해 가는데요. 이제는 예전 어른들이 고생 많이 하셨지만 이제는 문화강국으로 가야 된다. 특히 한류가 그걸 분명히 보여줬어요. 지금 전 세계에 케이팝이 다 가서 난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에서 고급 한류 이런 문화 한류가 나가면 죽이겠다 해서 제가 요 강의를 특히 조선 선비들 강의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합니다. 서울에는요. 서울에 흥인지문 아시죠? 인. 이니지가 서울에 배겨져 있습니다. 사대문에. 인. 예, 돈이문, 숭례문. 위에 이제 숙정문, 그 옆에 숙정문에서 지혜지자를 안 썼기 때문에 홍지문이라고 상명대 앞에 또 냈습니다. 이니에지 다 박아놓고 믿을 신자가 없으니까 고종 때 종각 이름을 보신각으로 고쳤습니다. 500년에 걸쳐서 서울에 이니에지 신을 박아놨습니다. 양심 어떻게 생긴 줄 알아? 이니에지 신입니다. 이게 이니에지 신이에요. 아까 그 너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마라.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오행으로 그 양심을 분석해 보시면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말라는 건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인. 의. 남한테 죄 짓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면 죄죠. 죄 짓지 마라가 들어있습니다.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 인이 들어있습니다. 죄 짓지 마라. 의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표현하라. 사랑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표현하라. 무례하지 않게 조화롭게 표현해라. 예. 지. 이게 선인지 악인지 올바르게 판단해야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은요. 남을 잘 믿는 게 신이 아닙니다. 남한테 믿음을 줘라는 겁니다. 신은. 그래서 성실함입니다. 이니에지가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면 남이 못 믿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야 사시가 늘 순환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남이 신뢰한다. 이니에지를 열심히 하랍니다. 그래서 신을 따로 안 치는 이유가 이니에지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니에지를 성실히 하라가 신입니다. 그래서 이니에지 신 안에 양심의 모든 덕목이 들어있고 전 세계에 양심은 이니에지 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 우리는요. 내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 500년간 이니에지만 연구했거든요. 제가 대학원 가가지고 조선 선비들 문집이 있는 코너에서요. 제가 한 6년간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이제 책도 내고 많이 했습니다만 들여다보면서 제 철학의 기본을 저는 유학에 있는 이니에지 신 가지고 다듬었거든요. 놀랍습니다. 모든 선비들 문집의 그 잡저 부분 제가 다 뒤져봤는데 다 이니에지 신 연구만 했어요. 평생. 선비 한 분 한 분이 평생 이니에지 신만 연구해서 500년간 연구한 기록을 갖고 있는 문명입니다. 그럼 양심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성인들이 사랑, 인, 자비 외치기 전에 홍익인간 주장했던 문명이고 그 구체적 방법론 이니에지 신을 조선 500년간 연구했던. 그래서 이니에지 신 잘 못해서 나라 망했죠, 사실은. 그 잘했을 때는 태평성대 왔고 못했을 때는 위기가 왔고. 그래서 요거 우리가 살아있는 경험,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이런 걸 추구해왔고 연구해왔고 많은 시행착오도 거쳤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우리는 전 세계에 양심은 이런 거라고 더 강력하게 외칠 수 있고 양심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요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진짜 선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살면 된다. 양심 지키면서 이리관지로 양심 지키면서 살면 된다. 요 얘기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예, 그런 선비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이제 소개합니다. 대학 이 삼강령만 정확히 읽으시면 대학의 골자는 삼강령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대학 1장이에요. 삼강령. 간단하게 한번 읽고 좀 쉬었다가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대학의 길은 대학 지도는 그러면요. 요즘 대학처럼 생각해보세요. 요즘 대학 같은 대학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대학은요. 그 나라의 최고 인재들 뽑아서 가르치는데 그 인재들이 영성지는 높은 인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에 등용시킬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대학을 태학이라고 불렀죠. 고대 태학은요. 그러니까 요즘 대학이 조금 더 이렇게 재주를 강조한다면 그때는 덕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덕 있는 사람이라야 졸업 후에 대학 졸업 후에 바로 국가 관료가 돼서 양심 전문가가 돼서 활동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 대학 태학의 도는 그러거든요. 요즘 이제 성균관대가 우리 조선시대 때 태학이었죠. 그러니까 성균관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훨씬 영성 인재들 더 가려 뽑은 그런 대학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태학의 도는 이 얘기는 성균관대의 건학 이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태학의 건학 이념은 도는 이 우리 대학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기본 어떤 방침은 이런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겁니다. 보세요. 제명명법, 명명덕. 자신 안에 있는 밝은 덕, 이건 양심을 말합니다. 밝은 덕. 원래 밝은 덕이에요. 내가 밝히는 게 아니고 원래 밝은 덕을 밖으로 밝혀내라 이겁니다. 속 아래 밝은 덕이 들어있는데 사랑과 정의가 꽉 차 있는데 우리 양심에는 밖으로 못 나온다는 거예요. 밖으로 이렇게 조금 기어 나온 게 뭐냐면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 네 가지 싹. 싹단자예요. 네 가지 싹이 밖으로 가끔 기어 나와요. 내 안에 양심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걸 보고 치근한 마음이 확 나오는 거 보고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었구나 압니다. 그리고 내 일은 아닌데 남이 당한 부당한 일을 보고 같이 분노할 때 수호지심, 내 안에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하고 확 나옵니다. 그거 나올 때 가끔 보여요. 평소에는 잘 안 보이는데 가끔 나와요. 인간이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맹자가 본성이 본래 선하다 그런 겁니다. 인간이 선하다가 아니라 본성은 선하다. 즉 이 얘기는 잠재력은 갖고 있다. 그 잠재력 얘기입니다. 이 명덕은. 근데 그 잠재력 자체는 이미 광명해요. 내 안에 사랑, 정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조건만 되면 튀어나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처음 만났는데 서로 조심하죠. 이게 사양지심입니다. 양심 중에. 서로 양보하는 마음. 서로 조심하죠. 사양지심. 이게 이 양심을 구현하는 게 예절이라는 겁니다. 별게 아니라. 이 양심 표현해 주는 게 밖으로. 자, 사랑을 표현하고 정의를 표현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12지심 제 강의 들으시면서 옳은 애 그른 애라고 이건 자명하네 이건 찜찜하네 따지고 계시죠. 그게 12지심입니다. 지혜의 마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와요. 계속. 우리는 안 쓰고 싶은데 건드리면 나와요. 건드리면 어른 앞에 가면 자연히 서로 이렇게 조심하게 되고 제가 또 겸손하게 되고 이런 학문적인 얘기 나오면 자동으로 여러분 옳은지 그른지 따지고 계십니다. 불쌍한 사람 보면 자동으로 치근하다고 얘기해요. 동물이 피 흘리고 있어도 치근해요. 나갔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아니라 누가 억울한 일 당하고 있어도 내가 화나요. 범인이 안 잡혔대 열받아요. 뭐,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 정의감이 우리 안에 이게 명덕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르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명덕이라고 하느냐? 원래 광명한 덕이 있어요. 건드리면 나오는 거지. 나왔을 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보니까 에게 요만큼밖에 안 나왔네. 양심이 약해 보이죠? 우리 안에 원래 양심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건드리면 나오는 겁니다. 나올 때 보면 약해 보이는 거지. 우리 마음에서 힘이 약한 거지. 욕심이 힘이 하도 강하니까. 양심의 본체는 원래 광명하다 이겁니다. 광명한 덕이 원래 있으니까 그걸 다시 밖으로 사랑의 마음, 정의의 마음, 예절의 마음, 지혜의 마음을 구현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명덕, 밝은 덕을 밝히면 된다. 그런 인재가 분자다. 근데 자기 것만 밝히느냐? 아니다. 남의 것도 도와줘야 된다. 여기부터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명명덕만 지금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 있는 속 아래에 있는 양심 밖으로 꺼내는 게 진짜 분자가 할 일이다. 억지로 만들어내지 마라. 오버해서 양심하지 마라 해요. 오버하지 마라. 너 마음에 찜찜한 것만 하지 말고 그 내가 당하기 싫은 일 남한테 그 하지 말고 내가 받고 싶은 것은 남한테 적극적으로 해줘라. 그게 명명덕이다라고 여기까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어서 또 10분 쉬었다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